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도시철도 개통 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낮은 운영비와 열악한 고용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이라는 강수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오는 20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1년여 만인데요. 노조는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 운영비와 열악한 고용 구조 속에 도시철도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김포시가 이를 개선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선 도시철도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는 도시철도의 경우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용되면서 운영비와 하청 구조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운영비 적자로 안전 관련 인력이나 설비도 확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최저가 계약 때문에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고 꼬집었는데요. 네.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대비해 임금 수준은 6분의 1 수준이고 운영 인력도 턱없이 적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 다른 기술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다 보니 현재까지 퇴사한 인력만 94명에 이른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철도 운영사 가운데 가장 높은 40%에 육박을 한다면서 이 가운데 90%는 서울교통공사 정년 퇴임자라는 기형적인 고용 구조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노조는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네, 노조는 우선 불균형적인 인력 구조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울교통공사에는 계약 당시에 지원하기로 했던 인력을 충원하고 또 누락된 운영 비용에 대한 책임도 또 져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조 측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년 동안 849명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아시겠지만 계약 그 제안 시에 94억의 부대 사업비를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김포 골드라인은 6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88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운영비에서 차감이 됐는데 그 제안한 계약자의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그거 보존을 요구한 거죠. 노조 측의 목소리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김포도시철도는 개통 전에도 홍역을 앓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도 노사 갈등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시철도 개통 전에도 파업을 선언했고 그 당시에도 배경은 같았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구조, 적은 운영비를 문제 삼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 직전 최악의 사태를 막았었고요. 당시 노사정은 합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을 논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후에도 노사 간의 교섭이 여러 차례 결렬이 되면서 개통 1년 만에 노조가 다시 한번 파업을 예고하기에 이르렀고요. 네. 결국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네, 노사 갈등이 제대로 봉합된다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왔던 탓에 이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더욱이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들도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철도 같은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는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최소한 그 필수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은 유지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파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운행상에는 차질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겉으로는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부족한 인력 안에서 운행이 되다 보면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안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무기한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파업 전까지도 노사 교섭은 계속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서 파업이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파업에 들어가면 지역 내 파장도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파업 관련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